자고 있을 상황이 아니야, 개구리 여자. 여기서 저 녀석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정말로 위험해. 그런 건 알고 있어, 이 타는 냄새 나는 여자. 너는 에리스인가? 살아있었던 건가? 어째서 에리스가 매직 마스터를 유기하는 거야? 일단 3명을 해수해둘까? 남은 건 두 사람이로군. 이건 곤란해. 좋지 못한 상황이야. 어째서야 개구리 여자. 어떡할 거야 개구리 여자. 어떻게 할 것도 없어. 어떻게 할 것도 없어. 타는 냄새 나는 여자. 마스터 5명이서도 이기지 못했는걸. 괜찮니? 두 사람 다. 제니스인가? 좋을 때에 와줬어. 방해는 하게 하지 않는다. 우앗. 피가 체력이 2만이야 되는 얘네. 라고 했었지. 서두르지 않으면. 드디어 정리되었군. 그녀만큼은 데려가지 못한다. 한 사람 도주한 건가? 살았어 제니스. 대체 뭐가 있었던 거야? 우리들도 잘 모르겠어. 매직 마스터 리그에 준비 중에 갑자기 저 녀석이 습격해왔어. 유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않았던가? 그 녀석이 그렇게 말했었어. 리그에 출장하는 마스터들을 모두 납치했어. 그럼 이벤트를 방해하는 것이 목적인 건가? 마스터가 없으면 리그의 개최도 할 수 없으니까.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애니스 이 녀석. 그 녀석은 에리스가 아니야. 그럼 누구냐? 누구야? 어쨌든 유괴당한 4명을 빨리 도와주러 가지 않으면 안 돼.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 마스터를 저는 납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너를 노리러 올 것이야. 나를 미끼로서 쓰려는 것인가? 이제 그거밖에 방법은 없겠지만 여기라면은 나도 모자의 힘을 사용해서 전력으로 싸울 수 있어. 정말로? 어째서 바로 쫓아오지 않으려고 생각했어. 당했다. 모자가 프레이.
해수. 제니스, 당에서 메리사로 변하는 채로 왔어. 그 녀석이 왔어서 프레이야 모자를 빼앗겼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 녀석이 노리는 건 마스터 전원이니까 남은 아직 세 명이 남아있어. 여기라면은 자스민과 밍밍이 가까이에 있어. 서둘러서 지키자. 자스민, 밍밍 두 사람 다 무사해? 그렇게 서두르면서 왜 그래? 다행이야. 때에 맞춘 모양이야. 일이냐 해? 기다려 밍밍, 거기서 움직이지 마. 그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줘. 뭐야? 나 뭔가 했냐 해? 자스민, 너 진짜 자스민이야? 잠깐, 두 사람 다 상태가 이상하다고. 좋지 못하군. 이대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왜 그러시나요? 오드리, 여기 10분 정도 사람이 출입하지 않았지? 아니요. 출입했었어? 10분간 사람이 출입했었어? 아니요. 그런가? 다행, 괜찮을 것 같군. 모두 진짜야, 메리사. 언제 누구로 변해올지 모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멤버만으로 자스민들을 지킬 수밖에 없어. 상대는 언제나 공격하러 오는데 이쪽은 신중하는 게 움직인 것조차 할 수 없는 건가? 매우 성가신 상대군. 저기 말이야, 우리들 슬슬 매직 마스터 리그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리그는 중지야. 마스터 5명이 유괴당했으니까. 유괴라니 무슨 일이냐 해. 에디스로 변한 여자가 리그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어. 다음은 자스민과 밍밍을 노리고 올 거야. 응? 리그의 방해가 목적이라면 5명 데려간 시점에서 목표 달성 아니야? 그런가? 그 녀석의 목적은 모두를 갈린이네. 그 녀석의 목적은 모두를 갈린으로 만드는 것. 리그는 여러가지 세계로부터 사람이 모여오니까. 그렇다면 그 녀석이 노리는 건 마스터가 아니라 리그에 모였던 관객이다. 콜로세움의 관객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빨리 회장으로 가자. 기다려. 어떤 뜻이 있을지 모르니까 확실히 준비하고 가야 해. 그럼 준비가 끝난다면 나에게 말을 걸어줘. 그 여자의 바뀐 얼굴을 뜯어버릴 거야. 저랑 밍밍이 습격받을 사건과 뭔가 관계가 있을까요? 모두를 가인린으로 만든 것이 목적이라면 의미를 모르겠다 해. 준비 끝났어? 리그로 갈 거야. 준비 오케이. 자, 그럼 모두 해장으로 날려줄게. 전국 천만 명의 마법 팬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스터의 도착이 늦어지고 있기에 이제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안 됩니다. 위험하니까 리그는 멈춰주세요. 그만둬주세요. 저기 저 오자스모 밀지 오자스 모습에 여름에 갈린 설마 죽었다고 들었는데 설마 에리스가 살아있었던 건가?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저는 여름에 갈린 엘리스 메리사의 모자와 함께 사라져 그리고 지금 여기에 부활했습니다. 모두 모자를 무서워하지 말아주세요. 갈린이 되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모자에게 먹히게 된다면 제가 반드시 살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부활합니다. 되돌아옵니다. 소생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를 무서워하지 말아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갈린을 노려봅시다. 지금 여기저기서 모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디코에게 습격받는 사건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자가 있으면 간단히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 세계에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도 있어요. 이제 디코이를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모자를 가집시다.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그린 멋진 세계를 저와 함께 잔뜩 만들어 갑시다. 디코이를 시켜서 사람을 습격했던 이유가 드디어 알 것 같아. 제니스, 모두 불안을 하게 만들어서 모자를 가지게 하려고 한 셈이구나. 제니스, 자스민은 잡힌 마스터들을 구하러 가죠. 분명 여름의 세계에 있을 거야. 알겠어. 너의 연설이 정말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용기를 받았을까? 하지만 그러니까 더욱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에리스, 세계의 구제자야. 거짓된 구제는 여기서 끝내주마.
전술 마법 특화를 손에 넣었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힘이 떨어져 있어. 역시 연재는 지나치는 건가? 제니스, 도망간 곳은 여름의 세계일 거야. 어서 쫓아가자. 먼저 먼저 납치된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모두 무사했구나. 제니스가 싸우는 사이에 여름의 세계로부터 구해냈어. 살았어. 어서 전원으로 여름의 세계에 가서 그 녀석을 다 골먹여주자. 아무리 그 녀석의 홈이라도 갈린을 수십 명이나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다 고쳐서 어쩔 건데? 어쩌자니 정체를 까발리고 사과시키고 이쪽도 후련해져야지. 아무것도 아니다만 아무리 힘을 쓰더라도 정체는 모를 채로 끝날 거라고 생각해. 힘이 아니라 납득시킬 만해. 힘을 쓰지 않고 납득시키지 않으면 안 돼. 납득이라니 무엇을? 세계의 구제. 얘기가 너무 커서 잘 모르겠어. 어쨌든 에리스에게 다음은 나에게 맡겨달라고. 어쨌든 에리스에 대해서는 나에게 맡겨주지 않을래? 괜찮지만 그 녀석 에리스가 아니잖아. 에리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도 신경 쓰여. 어? 제니스, 혹시 여름의 세계에 갈 준비가 된다면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을래? 알겠어.